겨울철 도로 위 살얼음에 의한 미끄러짐 사고를 막기 위해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겨울 도로 위 살얼음으로 다중 추돌 사고가 잇따른다며 도내에도 관리가 필요한 결빙 취약 구간을 기존 13개에서 24개로 두배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취약 구간은 올해 안으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며 도로에 열선을 까는 방안은 효과성을 검증한 뒤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